금요 경마 제주의 6경주 11마리 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제주마 저비에 나갔었던 10번마 별빛 누리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에 제가 노리는 달라박스 쌍복 대가리, 직전에 자전 파행으로 공백 이후에 나왔던 자 9번마 이룰성의 앞선 기습을 노립니다. 자 9번마 이룰성,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8번 피로수의 배당까지, 자 9번마 이룰성, 자 요놈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8번 피로수의 배당까지. 선두 9번 일월성을 위협하는 바깥쪽 8번 티로스 종반 좋은 걸음 보여주면서 9번 8번 두 마리 말 외곽쪽 3번 10번 대기 따라붙습니다. 선두 9번 일월성과 그러나 바깥쪽 8번 티로스 외곽쪽 접전속 3번 개과천상과 뒤선에서 10번 별빛누리의 치열한 선두권 접전 4마리 4파전 선두 안쪽에서 9번 8번 두 마리 말 9번 8번 10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국산 5등급 암말들의 1300m 경주 서울의 6경주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 12번마 루미너스 킹이 대가리로 팔리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번 경주 기승기수 김기배에서 문세영으로 바꾼 5번마 풍실머니가 찬스를 만났습니다. 경주에는 최외곽 게이트를 밀려서 아쉬웠고, 자 이번에 4번마 남산 초콜릿이 취소가 돼서 1번 불의여왕이 선행을 가도 따라가도 됩니다. 자 5번마 성실머니 요놈을 쌍복식 대가리로 놓고, 자 메인 주력 3방 주력 3방 12번 루미너스핀 쌍복식 5번 12번 5번 12번 쌍복식 5번 12번 5번 12번 8번 그린폭주를 따라잡기 시작한 12번 루미너스퀸 신사병 쪽에서 200승이 이루어질지, 12번 루미너스퀸 김용근 기수와 함께 2마신차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단독 선두 구치기 들어가 있는 12번 루미너스퀸 신사병 쪽에서 200승이 달성됩니다. 12번 루미너스퀸과 2, 3위권 접전 속에 5번 성실머니와 8번 그린폭주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서울의 5경주 호답 4등급 암말들의 1400m 승부 시작됐습니다. 문세영으로 바꿔놓은 7번마 맥스런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에 자기가 밀리면서 이철견 기수가 전개를 답답하게 풀어냈던 그런 경주입니다. 문세영으로 바꿔놓은 7번마 맥스런 한번 믿어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백환짜리 안아짜리 본다 그러면 오브진이 취입으로 날아올 수 있는 문성혁이의 4번마 마성투어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번 승부처 7번마 맥스런을 쌍복 대가리 놓고 문성혁이의 4번마 마성투어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바깥쪽 치고 나오는 10번 MJ포인트 유현명 기수 안쪽에 선두로 나서 있는 7번 맥스런과 한가운데 11번 파워터 바깥쪽에 10번 MJ포인트 3마리의 박빙 접전 속에 선두는 7번 맥스런으로 굳혔습니다. 7번 맥스런을 앞세우고 2위권 접전 외곽에서 치고 나오는 4번 마성투어 7번 4번 10번